네. 아, 앵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말 50년 동안 변치 않는 그 노래, 이미자 씨의 이 무대를 오늘 공사 창립 기념으로 가요무대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네. 이미자 씨는 우리 민족의 한과 서름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내린 타고난 목소리를 가진 분이라고 찬사를 받고 있죠. 예. 뭐 얼마나 네. 많은 분이 이미자 씨의 노래에 위안을 받았습니까? 네. 또 이미자 씨는 우리 전통 가요에 정말 든든한 대들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통과유의 정석을 지키면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미자 씨의 모습은 정말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는 그 맥을 잇고 있는 후배 가수들의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주현미 씨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생각만 하여도 울러 수줍은 19살들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열아홉 순정이래요. 바람이 스쳐도 울러 버들이 피어도 울러 수줍은 열아홉 살들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그대의 속삭임을 내 가슴에 열아홉 순정이래요.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이번에는요, 문희옥 양, 여러분, 예, 박수로 맞아주세요. 쓸쓸할 때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아, 여기는 사랑을 못 이루는 남서울영도 사랑의 어린이.
선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주현미 씨, 문희옥 씨,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분. 여러분이 가수가 되기 전에도 아마 이미자 씨의 노래는 불렀을 것 같습니다. 오늘 50년 노래 인생 소감이 어떠세요? 예, 이미자 선배님의 이 50년 노래 인생 50년 예. 예. 이 무대에 섰다는 게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정말 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예. 네. 50년을 노래하셨다는 거는 저희한테 큰 귀감이 되시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오랜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예. 네. 두 분도 뭐 50년 무대 또 이제 앞으로 50년 남았겠지만 준비하셔야지 네. 네, 아마 이 두 분의 모습을 아마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예. 주인공이시죠. 노래 인생 50년을 맞으신 우리 이미자 씨를 다시 한번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자, 주현미 씨, 문희옥 씨도 아마 선배 가수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하는 모습을 또 가슴 속에 늘 새길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대가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요, 우리 후배들이 여기 있으니까 얘기를 잘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의 그 전통 가요라고 그러죠. 우리 선배님들의 1920년대에서부터 불렀던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노래, 우리는 어려운 시대 살아오면서 그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정말 기쁨과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